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대해 지중해 지역은 양민지입니다. 앞서 이승화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발표의 주제는 터키 나체센 호자 이야기와 시칠리아의 주파 이야기 어떤 상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지중해 지역의 연구 아젠다가 지중해 문명의 어떤 제도를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속문화 전공자로서 지중해 문명의 교류적인 측면에서 이런 민속, 특히 이제 문학적인 측면 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나스레틴 호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중동 아랍 문화권이랑 그다음에 투르크 문화권에서 파생이 돼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이 나치시 호자 이야기 가운데 저는 이제 현대 터키 트루커로 번역된 문단과 또 영어로 기록된 시칠리아 문단 주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상호텍스성이라는 건요, 한 텍스에서 다른 텍스로의 어떤 영향 혹은 존재로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 문명 교류사적 측면에서 중심으로 호자를 중심으로 이제 유머 풍자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문학 텍스트가 문명과 문명의 교,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가 만남으로써 해서 어떻게 수용되고 또 변화되고 또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텍스트 자체는 어떤 이전의 담화, 그러니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 동시대적인 어떤 담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상호 특수성은 둘 혹은 둘 이상의 어떤 텍스트 간의 공존 관계, 함께 숨쉬고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 다른 텍스트에 존재하는 상텍스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집조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데요. 이 집조문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가느다란 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틀 자체를 이제 문장이라고 보고 이 문장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바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 텍스트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텍스트 안에 틀 자체를 문장이라고 보고 또이 집조문 안에 문양을 어떤 문단이라고 보고요. 이 텍스트 자체의 길이 자체는 이제 작가의 의도에 맞게 뭐 단편이라든지 중편 혹은 장편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상호텍스트라는 거는요, 그말 혹은 인간의 그 글이라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작가가 의도해서 만든 어떤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 혹은 어떤 다른 문장과 함께 얽혀 있거나 혹은 이전 시기 혹은 이전 작품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새로운 텍스트로 가지고 와서 작품 안에 녹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라는 것은요, 이전의 어떤 영향, 어떤 이전의 문화, 이전의 문명에서 사용을 해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재배열되거나 혹은 인용하거나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여러 텍스트 혹은 문장들이 타고 영향을 받아서 결합하거나 혹은 이전의 주장에 반대를 반론을 하거나 끊임없이 이전의 작품, 이전의 생각, 이전의 문화 혹은 문명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이루는 어떤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어떤 텍스트 작품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요, 발표에서는 이 상호 텍스트성을 밝히는 어떤 큰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중해 문명을 이제 문학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문단에서 이제 중요하게 차지하는 이 나스레틴 호자 이야기와 시칠리아의 어떤 민속 문단을 통해 어떤 특정 배경 지식 안에서 형성된 이런 텍스트가 다른 문화권 혹은 문명으로 유입이 돼서 이제 새로운 배경지,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안에서 어떤 재소비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상호 텍스성이라는 건요, 구전의 전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구전의 텍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민중의 신화라든지, 그다음에 전설, 문단 등에서 이야기를 빌리거나 전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왜냐하면 이런 민중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들의 재구성에서 새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개인의 작가들 또한 이후에 이제 민중의 이전의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문체로 글을 옮겨서 적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을 모방을 하거나 혹은 사용해서 이런 변주된 작품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 구전 문학에서 구전 문학의 전통에서 파생된 민간, 특히 민간에서 이런 상호 텍스트성이 가장 높고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담은 특히 신화와 전설 이후에, 그러니까 소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가장 오랜 기간에 의해서, 민중에 의해서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개가 됐고, 또 현대에도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호 텍스트성을 볼 때는 민담을 통해서 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은 터키, 나스레틴 호자의 어떤 원문으로서의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나스레틴 호자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상호 텍스트성이 어떻게,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터키 나스레틴 호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그리고 구현자인 그 나스레틴은요, 투르크 문어권에서는 이슬람 신비주의 선자 나스레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름 앞에 붙는 호자라는 용어는 터키어로 뭐 선생님 혹은 선자, 그다음에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등을 의미를 하는데요. 터키 내에서 이 나스레틴은 13세기 셀주크 제국 때에 현재 아나톨리아 반도의 아케이르에서 살았다고 전해지는 인물인데요. 이분의 그 정확한 출생 연도라든지 어떤 출생지 혹은 뭐 연대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넓은 지역에서 나스레틴이 활동했던 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르크 전통에서 이 나스레틴 호자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어떤 선자, 이슬람 선자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나스레틴 호자의 어떤 이야기는 사실 아랍 전통, 아랍 문학에서 파생이 돼서 이후에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흡수가 됐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발칸반도나 유럽으로 들어갔고요. 이후에 말씀드린 시칠리아 주파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모티프 같은 거는 사실 아랍 문학에서 이후 아랍 문화가 시칠리아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파생이 된 거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세기 아랍 문학에서 파생된 그 나스레틴 호자 호자 이야기가 아나톨리아 반도로는 스키즘의 확산을 통해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확산이 됐고 오스만 제국의 승천을 통해서 발칸 반도와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 문화권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파키스탄, 위구르, 그다음에 그리스, 루마니아, 발칸 반도 그리고 더 넓게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도 이런 호자 나스레틴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는 이런 민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스레틴 호자가 상호 특성을 유발할 수 있게 된 이제 외부적 요인을 보면은요, 앞서 이제 주인공 자체가 어떤 출생 연도라든지 이분에 대한 어떤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 문화, 민속의 전통에서 구현자로서의 역할, 혹은 종교 지도자의 어떤 역할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호 텍스트성을 높게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종교 문화적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세기 종교 침략 이후에 중앙아시아의 스키즘,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가 아나톨리아 반도로 유입되는데요. 이 신비주의 종파가 어떤 대중적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성자 숭배라는 그 관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아랍에서 아랍 문학에서 파생되어 그 아나톨리아 반도로 유입이 된 후자 이야기가 이 13세기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유입이 된 이 신비주의 세포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성자 숭배 혹은 종교적 지도자들을 어떤 미화시키는 이런 민담으로 함께 결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어떤 신비주의 종파 지도자 혹은 이런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가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민중의 미친 어떤 세속적 영향이 훨씬 더 높아졌고 찬양과 미화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폭포에서 이런 민감이 생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나스레틴 후자가 상호적 특수성을 이 이야기가 상호적 특수성을 좀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부적 요인을 보면요, 이 석기 나스레틴 후자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의 무대가 일상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군대의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을 하거나 어떤 통치자 혹은 지배자를 통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존재를 했던 이런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불만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창구로서 어떤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또 상호 특수성을 유발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매한 민중을 일깨워주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비판하는 그 호타 자신도 똑같이 이런 민중과 똑같이 어떤 신호회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사람이다라는 어떤 친숙성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특성을 어떤 유발할 수 있게 되는 내부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석기 나스레틴 후자의 이야기의 어떤 이런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인공, 그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 그다음에 어떤 그 청사가 갖는 특징,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특징이라는 거는요, 그 이 나스레틴 후자 이야기가 어떤 민중을 위해서 그 민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전혀 이질적인 그 영토 혹은 문화권, 문화를 접했을 때 어떤 상호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칠리아의 어떤 주파 이야기에 나타나는 상호 특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칠리아는 어떤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는 지중해 요충인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지배 세력, 여러 지배 세력이 지배를 하면서 문화적으로는 이 다층적 문화를 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 왕국이 나중에 어떤 무역 협정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적 혹은 정치적 교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세 가지 요소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쟁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어떤 무역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유입이 되고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칠리아 문화와 그리고 중동 혹은 투르크 문화들이 어떤 조우의 양상들을 봤을 때 전쟁과 이주 그리고 무역 협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 이야기라는 거는요, 그 나스레틴 후자 이야기가 아랍 문화를 통해서 아랍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전파와 함께 시칠리아에 전해져서 민속문학 전통이 수용된 이후에 남부 이탈리아 전역으로 이제 퍼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세기 동안 시칠리아의 문학이라든지 예술, 또 신앙, 철학 등의 어떤 이슬람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파 기원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대부분 어떤 그 아랍 전통, 아랍 문학의 전통에서 그리고 이후에 오스만 제국과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문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시딩에는 그 터키 나스레틴 후자 이야기하고 시칠리아 주파 이야기에서 하나를 이제 들어서 놨는데요. 그냥 시간 관계상 한번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아주 동일하게 어떤 큰 틀에서 이야기 자체가 어떤 그 함께 소비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머 그 시칠리아 주파 이야기의
텍스트는요,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 구조의 수용 문제와 그 내부의 어떤 부분적인 변형을 통해서 이 상호 텍스트성을 아주 높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나스레틴 호자, 그러니까 터키 프로토 문학정신에서 그 형성된 나스레틴 호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호자가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부조리라든지 성견을, 타파를 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민중을 가르침을 주고 있으면요. 이 나스레틴 호자의 어떤 직접 배경이라든지 뭐 종족성, 철학성을 제외하고 텍스트를 훑은 어떤 17년 주파 이야기에서는 그 주파 자체가 어떤 그 무지하고 어떤 바보로 인식되는 것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게 되고, 또 이러한 그의 그 무지를 통해서 어떤 순진함 혹은 어리석은 행동에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 부조리를 어떤 소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 나스레틴 호자 이야기와 어떤 시칠리아 주파 이야기의 어떤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런 그 동질성,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이야기의 그 친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중해 문명이 교류를 하고 있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문학이라는 건요, 말 혹은 글로 써야된 작품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 의도에 의해서 혹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 이전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전통을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러한 그런 그 문학 작품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문화의 도우라든지 교류의 양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